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크랙 더 컷!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큰형 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백설 리더 현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신금을 울리는 보이스 도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웃음꽃 막내 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올라운더 케이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분위기 메이커 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팔방 미인 태그라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저희 모두 다 너무나도 꿈꿔왔던 순간을 지금 이뤘던 거라서 다들 제 실감도 안 나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설레는 감정도 같이 들면서 앞으로의 너무나도 즐거운 추억이 많은 거에 기대되는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멤버들이랑 이제 지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방송을 한 개 찍을 때마다 이제 멤버들이랑 합도 더 잘 맞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 너무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딱 이제 실감이 났을 때는 저희가 이제 리허설을 할 때 이름표를 차거든요. 그때 딱 이제 사이퍼 1, 사이퍼 도완 이런 식으로 딱 적혀있다 보니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대기실에서 이제 사람 선배님들이나 데뷔 동기를 만났을 때 이제 저희가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할 때 이제 내 이름 앞에 우리 그룹명이 붙는구나 이런 수식어 사이퍼가 생겼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뭔가 그때 이제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 내가 사이퍼구나 이런 느낌이. 저는 이제 방송국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기자님들이 이제 사진 찍어주시고 할 때 그다 그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번 방송 너무 잘 봤다라거나 뭐 너무 멋있더라 이런 얘기 들을 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노래 안 꿀려가 이제 멜론에서 들을 수 있고 다른 이제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그때마다 이제 항상 실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이가 무대 밑에서도 귀엽긴 하지만 그 무대 위에서 그 귀여움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대 밖에서도 저희한테 너무 한없이 귀여운 막내긴 한데 저희도 가끔씩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 무대 할 때는 서로 얼굴을 못 보니까 잘했나 하고 모니터링을 딱 보고 이제 이제 나 지나가고 이렇게 다른 멤버들 모니터링 해주는데 원이 모니터링이 딱 나올 때마다 그냥 모니터링이 생각이 안 되고 진짜 내가 팬 입장으로 사이퍼를 보는 것 같은 입덕되는 그 느낌이 뭔지 좀 알겠더라고요. 저희의 입덕 요정 이렇게 원희를 좀 갭 차이가 크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타니 형이에요. 평소에는 좀 못 치고 운동도 많이 하고 피지컬이 좋은데 무대에 쓰면 더 컨셉에 맞게 신나고 또 귀여운 모습도 많이 보여줘가지고 또 요즘엔 난리 나거든요. 무대 위에서 하트 날리고 윙크 날리고 또 여러분 꼭 봐주세요. 타니 형의 킬링 파트. 네, 저 같은 경우는 휘 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휘 형이 또 오히려 무대 딱 올라가기 직전에는 조금 떨린다 약간 이러는데 막상 무대를 하고 모니터를 하면은 되게 긴장 안 하고 엄청 잘하더라고요. 되게 프로처럼. 이제 노래 시작은 인트로잖아요. 저희 이제 인트로는 도환이가 맡고 있는데 저희 이제 평소에 있을 때 도환이가 원이랑 같이 막내다시피 저희한테 장난을 많이 치는데 노래 딱 트는 순간 이제 표정 싹 노래 이제 감정이입하면서 들어가는 그 부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현빈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빈군이 무대에서 딱 이제 할 때 굉장히 샤방샤방하게 이제 하더라고요. 뭐 무대 밑에서도 샤방샤방하지만 무대 위에 올라가니까 더 샤방샤방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케이타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케이타 형 이제 무대 밑에서 저희와 이제 막 장난을 치거나 할 때 한없이 재밌고 이제 엄청 밝은 에너지 넘치는 형인데 무대 위에 올라가서 랩을 하거나 춤을 출 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멋있어요. 예. 너무 멋있어요. 네, 저는 태그 형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무대 위에서 이제 랩을 할 때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제스처가 정말. 저는 이제 저희가 데뷔하기도 전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로 많은 예능 출연도 하고 대표님과 이제. 유튜브 촬영도 하고 되게 많은 촬영을 했는데 항상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좀 뭔가 카메라에 너의 실물이
그렇게 안 담기는 것 같다, 항상 아쉽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이제 첫 방 때 모니터링 해주시러 왔거든요, 리허설 때. 그때 이제 모니터링 영상을 보시고 현빈아 이제 드디어 좀 카메라에 익숙해진 것 같다, 좀 얼굴이 나온다 하는 게 좀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윤이 형한테 처음 이제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으로 들은 외모 칭찬이어가지고 좀 기분이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개인적인 것보다는 저희 단체한테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좀 더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더 무대를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항상 모니터링으로 저희한테 단톡방에 카톡으로 해주시거든요. 저 앙꼴레 반응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뭘 더 해야 되는 거를 항상 모니터링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진짜 저희한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김태희 선배님을 뵙고 나서 그냥 저희 그때 뮤비 촬영 이제 당일날 봤는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잠이 확 깨더라고요. 사람에게 나온다는 네. 후광이 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직접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효리 선배님이 너무 강렬하게 남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 지훈이 형은 누구보다 이제 동네 친한 형, 그런 이미지로 저희한테 다가와 주시는데 효리 선배님은 누구보다 친한 동네 누나처럼 제주도로 언제든지 힐링 오시고 와라 그걸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꼭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대선배님들이시잖아요. 쉽게 만나지 못하는 분들인데 저희가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이퍼는 이제 각자마다의 매력이 또 다르거든요. 저희 이제 각자마다의 매력도 좋은데 그 매력이 전혀 이제 안 어울리지 않고 다 같이 어울리는 각자마다의 매력이 있어서 그 매력 찾으시는 게 저희의 입덕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사이퍼의 입덕 포인트는 무대 위와 아래 이제 갭차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저희 이름 뜻에도 있다시피 저희 암호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컨셉을 할 수 있는 멤버들이 모였거든요. 귀여운 거면 귀여운 거, 멋있는 거면 멋있는 거 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무대 밖에서는 진짜 저희끼리 보시다시피 이렇게 친근하고 좀 되게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무대 위에서는 또 이제 멋있는 프로다운 카리스마로 여러분 찾아뵈면은 그 갭 차이에 여러분들이 많이 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데뷔 앨범 앙꿀려로 이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런 감사함을 항상 저희도 보답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앙꿀려 활동 끝나고서도 훨씬 더 멋지고 좋고 그리고 다양한 모습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이번 앨범들이 저희 원 그리고 태그 케이타가 전곡 참여 작사곡에 참여한 앨범이거든요. 그런 뜻깊은 앨범이니만큼 저희 노래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무대에 설 때마다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지내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이 저희가 느끼는 행복감을 팬분들도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지금까지 사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我らカプトコーンポクラウサイファーナカポクラウダイデビュー皆さんにパンマナカポンコーコポン頑張りたいじゃフェントクトコーンナカポクラウジョショーシンマークマイマークワチポクラウ頑張りたんペン頑張りたいポクラウドナカポンカプ日本の皆さんこんにちはサイファーです今回のデビューアルバムの全曲には僕とテグと音が全員で作詞作曲をした曲なのでたくさん聴いてください。 そしてコロナが収まったら絶対に皆様に会いに行きますので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Hello everyone, this is Cypher. First of all, we are so thankful for all your support and thank you for listening to our music. Thank you for liking I Like You. And to be soon, we are going to show you guys a lot more great performances and great shows. So please stay tuned.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